상대 김수희 씨 어떤 사연인지 기억나세요? 예, 그 이게 네네. 저번에 저기 로비에서 네. 저녁 인사 아마 도착하자마자 드렸을 때 네네. 사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기억도 새록새록 또 나고 또 마침 이 사진이 저도 봤었던 사진이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잘 났네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이 또 마침 또 이번 또 팬미팅과 또 연관이 또 되는 네네. 사진이기도 해서 뜻깊은 사진이네요. 예, 골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김수희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수희 소리 어디 있어요? 자, 우리 김수희 씨 자리 나와주세요. 자, 김수희 소리는 저 뒤에서 나는데 앞에 계신데. 그러게? 그러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물을 또 먼저 드리고 선물 선물 주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기회를 자 우리 준수 씨께서 직접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저희가 박수하는 거 되게 부러워서 그런 거구나. 좋습니다. 2등 사진 보겠습니다. 2등 사진. 자 2등 사진은 우리 자 김혜선 씨. 김혜선 씨, 네, 김혜선 씨가 2등이 되셨는데요. 또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잘렸는데 이게. 이거는 솔직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언제죠 이게? 나 궁금해. 아, 그렇구나. 거미 씨 콘서트. 예, 제 인생에 네네. 첫 게스트로 제가 아마 나온 거예요. 아마. 사실 거미 씨가 이 자리에 계세요. 밑에 기어다니니까 좀 잘 보시고. 원래 진짜의 첫 게스트에 거미씨의 게스트에 出た時の 사진です. 아무튼 네. 그때 노래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김혜선 씨 어디 계시나요? 김혜선 씨 나와 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제 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한 뭔가 트럼인가요? 하얀색 우비 분들만 지금 계속 선물을 받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혜선님 우리 거미씨 콘서트의 게스트로 우리 준수 씨가 가셔서 노래를 부른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2등 선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자, 1등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사진. 뭐예요? 자, 우리 준수 씨 사진 중 1등 사진인데요. 헐. 헐. 뭔가 더 보이는 사진인데? 살짝. 이 사진이죠. 얼굴 없는 사진입니까? 아직 얼굴이 잘린 거예요. 이게 네, 잘린 거죠? 자, 어떤 사진입니까? 이 사진은? 이게 잠깐만. 아, 이거 그거잖아요. 셔츠. 왜요? 무슨 무대였더라? 대중문화예술상. 그쵸, 그 대중. 대중문화예술상. 예, 그때 이제 제가 저기 너무 확대해 주지 마세요. 그 가운데. 예, 오해오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드렸던 게 아마 처음이었는데 그 무대에서 제가 셔츠가 다 풀어 헤쳐져가지고 공연 때도 단 한 번도 풀어 헤쳐지지 않았던 네네. 셔츠가 전날 하필이면 꼭 그래서 누가 그 기사에는 막 의도했다 네네네. 의도한 풀어 헤칩니다 그랬는데 절대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네네. 네, 근데 그때 그 사진인데 너무 역동적으로 아, 그러네요. 네, 저 모습이 네. 역동적이어서 네. 제가 골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1등 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정환님 어디 계시나요? 이거는 오레오 처음에 披露した時の あの写真で ちょうど シャツのボタンが取れた写真を撮っ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 1위にしました 이정환님 네, 이정환님 1등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이정화? 어디요? 나오세요. 본인이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네? 네. 그래서 1등 역동적인 사진 아 또 단추가 또 포인트를 또 잘 잡았네 딱 저 순간 야 마치 기자님처럼 해주신 자 저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자 우리 준수씨와 또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올라오시고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근데 뭔가 항상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뭔가 자. 그런 무대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옷이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응? 항상 그게 약간 그 컴플렉스라고 되나? 그런 게
징크스라고 하지, 그치? 아, 저 지금 컴플렉스라면서 이거 아닌데. 징크스. 징크스라, 너무 심한 느낌은 아닌데, 약간은 비스무리한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날도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내가 그런 징크스가 좀 있기 때문에, 옷을 정말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근데 또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있나 보다. 다시금 저 징크스가 나에 정말 있나 생각했던 날이었어요. 옷에 대한 징크스가 있다고. 1位に 上がった 写真 なんですけど、いつも舞台に上がる時には、なんか今日はおかしいなと思って服をきちんとまとめた時に限ってああいう写真が撮られる。ああいう